네, 반갑습니다. 작년 10월 6일에 사이버 압수수색을, 카카오톡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을 폭로를 하면서 우리 인권운동 단위들과 기자회견을 했던 노동당 전 대표에게 정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런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는 비정규직 업무 현상 관계 네트워크에서 일하는 오진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18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공동대표 한영수입니다. 오늘 저도 갑자기 여기가 왔는데 따라왔더만 들어보고 한번 들어보려고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그 18대 대선 선거 무효 소송인단 사무차장 최성현이고요. 저 앞에 계신 정진우 동지랑 한 달 동안 같은 사등에서 있었던 동기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저는 1인 미디어 강동진 안단태 사랑이라고 합니다. 얼굴 아시는 분들 많으니까, 예. 또 많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사찰 피해자는 직접은 아니에요. 저한테 연락 온 건 없는데 저도 털렸다는 생각을 하고는 있었거든요. 이런 입법까지 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주기니까지라는 강성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 조대권 행동 상처리한 이태훈입니다. 저도 오른손대 축구하는 우리 마음소주로 회원인데 오늘 사실 전 대표로 아니 오늘 저 청취자에게 한번 와서 들어가고 해서 사실 피부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전사교사를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취재하시니까 나중에 하신 거로 그 본격적으로 제가 오늘 사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효준 교수님께서 원래 발표를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효준 교수님께서 세월호 그 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지금 참여하고 계신데 그래서 오늘 제가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 현안이 뚜렷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진상조사 특별법에 대한 하위 시행령을 마련하는 그 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사실 위원회의 독립성을 현저하게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오히려 방해해서 정부에 대한 면제부를 발급해주려고 하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담긴 정부 측 그 시행령안이 지금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걸 갖고 지금 특조위 안에서 그걸 막아내는 지금 사운드를 하고 계시고 또 배보상 문제와 관련돼가지고 지금 이제 이렇게 세월호 진상조사가 한창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 해수부가 단원고 학생들은 4억 2천, 교사들은 뭐 7억이 넘는 돈을 보상해준다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돈 문제로 고립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득이 이효준 교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하셨고요. 오늘 저녁에도 산업회의를 하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원래 사회원으로는 좀 간이하는 역할을 주는 거였는데 법안 소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럼 법안 소개로 들어가죠. 그래서 법안 소개에 대한 내용들은 제가 조금 간략하게 하도록 하고요. 대신에 그 2부에서 지금 이제 토론들이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안에서 법안의 내용들이 조금 더 입체적으로 좀 확인되고 이해되실 수 있게끔 제가 토론의 긴장 정도에서 발제를 진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뭐 정진우님께서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주셨는데 대표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이버 사찰 금지법이 태동하게 된 경과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위를 보면 작년 9월 18일이었죠. 우리 정진우 대표께서 전문가께서 전기통신에서 압수수색 검증 집행 사실 통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 특별히 말하면 카톡, 카카오톡의 메시지를 수사기관이 여과 없이 이렇게 다 들여다보고 또 관련자들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들을 다 빠짐없이 수집한다는 사실이
정말 새롭게 밝혀졌죠. 그런데 이 사이버 사찰 금지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든 범죄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이 수사에 필요한 최소한 활동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 헌법상 보장된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 수사기관이 존재하는 것인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은 뭐 물론 그 혐의 내용은 사실 문제죠. 세월호 문제나 집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범죄 혐의자의 혐의와 무관한 개인정보의 내용들도 들어간다는 것 첫째. 둘째는 범죄 혐의자는 그나마 뭐 그렇다 치는데 그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의 정기통신의 내용들이 수사기관에 입수된다는 것.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은 그 범죄 혐의자와 통신했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의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사생활에 관련된 카카오톡상, 뭐 카톡상이라든지 메일상의 대화들이 다 중립 수사기관에 넘어와서 집적되고 쌓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범죄 혐의와 무관한 그 용의자의 그러한 통신의 내용과 그리고 범죄 혐의와 전혀 무관한 제3자의 통신의 내용을 이렇게 수사기관에 넘어간다는 사실이 우리 정진호 대표님 이 카카오톡 메시지 정기통신 압수수색 검증 집행사실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뜨겁게 이제 사이버 사찰 금지에 관련된 현안들이 크게 논의가 되죠. 그리고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당시에 러시아산 메신저 모바일 메신저인 텔레그램도 갑자기 한국에 이렇게 상륙하면서 또 2차 사이버 공격이 그때 심하게 일어났고 또 그러면서 카카오톡에서 사이버 공격하면서 카카오톡의 주식이 막 주가가 한없이 추락하는 일들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에 공청을 하니까 작년 10월 13일 날 카카오톡의 이성구 대표가 이제는 더 이상 감청영장에 의한 이런 카카오톡 메시지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그야말로 폭탄 선언을 하고 또 김진태 검찰총장도 수사기관에 대해서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위법한 집단이다 이렇게 하고 새누리당을 또 비난하면서 더욱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은 저희 사이버 사찰 공대위는 그런 현안 대응들도 하지만 이 국면을 통해서 뭔가 통신비밀의 보호를 관철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들을 해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사이버 사찰 공대위를 구성하고 또 민변과 민주법연의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법안 마련들의 작업들을 했고요. 지난 3월 5일 날 회의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우리 7차례에 걸친 난상 토론과 또 그 밖에 뉴스에 들어가지 않는 워크샵 등을 수시로 개최해가지고 입법안을 이렇게 마련한 뒤에 이뤘고 지난 3월 5일 날 마지막 점검을 거쳐갖고 이 입법안의 완성을 좀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경과를 설명을 드리고요.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안의 내용은 총론적인 저희들의 문제인식의 총론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 강론의 내용들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 법안의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법안의 얼개를 조금 파악하실 수 있게 총론적인 문제인식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법안의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론적인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이따가 2부에서 토론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길잡이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들 총론적인 문제인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따 법안을 통해서 총론적인 문제인식이 개별적으로 좀 확인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째는 통신비밀보호법이 말은 통신비밀을 보호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수사기관의 수사의 편의, 효율성만을 극대화시키는 보호하고 있다. 라는 문제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행사소법의 체계에서는 사실 범죄 혐의가 의심되고 그 의심이 상당한 근거로서 확인될 때만이 수사가 사실은 있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통신비밀보호법은 피내사자, 내사를 갖고 있는 사람에서부터 그리고 범죄 실행의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서부터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가 적법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 특히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대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아무런 제약 조건 없이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굉장히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수사기관의 통신비밀의 침해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 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실질적인 수사기관의 수사의 효율성을 보장해주면서도 국민 일반의 통신비밀을 실질적이고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이 첫 번째 문제인식이었습니다. 일단 강론에서 좀 확인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문제인식은 이 통신비밀보호법상의 여러 가지 통신제한 조치들이 사실은 수사란 말이에요. 근데 수사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권력 나눔, 권한 나눔이라는 게 사실은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뭐, 막 그러다가, 막 고문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허위 사실을 자백하라고, 저 작년에 한 주 동안 뜨겁게 달궜던 서울시 공무원 관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우정 씨 동생, 어? 유모 씨를 그 막 독방에다 100일 이상 가둬놓고, 자백을 강요하고, 오빠가 간첩이라는 진술을 강요했던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수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국민의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상 법원의 통제를 받게끔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통신비밀보호법상에는 이런 사법부의 이런 사법적인 통제, 이런 것들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 라는 문제인식들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다른 것들보다 영장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통신제한 조치 허가서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행정기관이 허가만 받으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었던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자료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임의적으로 가능하게 했었던 거죠. 수사기관이 임의적으로 가능하게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다 그냥 수사기관 요청 다 내줘가지고 최근에 SK텔레콤이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손해배상청구 당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미치정보 추적자료라든지 기지국 수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그동안 통비법의 보호 밖에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정안으로 끌어들이고, 또 그런 데에서 사법부가 다 일일이 통제해가지고, 요건도 강화하고, 영장주의에 의해가지고,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이러한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들을 정정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설계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두 가지 점을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강론에 대한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보시죠. 통신비밀보호 및 사이버사찰금지법 안입니다. 네, 법안의 명칭이 정식 명칭이 지금 오신 선생님들께서 짤막하게 지금까지 진행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전체적인 경과와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지금 나눠드린 자료에 예, 그 옆으로 가로로 되어 있는 표를 봐주시고 그 법안 발언을 하게 된 경과를 좀 짤막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법안에 담겨 있는 충분적 문제인식을 하나는 진정한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는 것, 둘째는 통신비밀을 침해하는 과정에서 법원의 사법부의 통제를 전면적으로 관철시키는 것, 이 두 가지의 통신적 문제의식을 담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다고 참여했습니다. 자, 개별적인 내용들에 대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먼저 1장 총칙 1조 2조를 한번 보시죠. 눈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조에 보시면 옆에 비고란을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조 목적에는 사실 지금 현행법에다가 통신에 관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도 목적으로 추가를 해가지고요. 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말은 좀 어렵습니다만 쉽게 말씀드리면 그겁니다. 내 정보가 언제 털리고 어떤 상황에서 털리고 어떤 절차로 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지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권리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비밀보호법이 이렇게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까지도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법안을 좀 마련해 봤고요. 제2조의 적용상의 주의가 저희 충분적 문제의식이 좀 선언적으로 좀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특히 비고란을 좀 보시겠습니다. 범죄 혐의와 무관한 피의자의 통신 및 대화
그리고 제3자의 통신 및 대화의 권리를 침해되지 않도록 법정에서 유의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카톡방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단톡방에 보시면 우리 저 여러 선생님들 이제 그 단체 카카오톡방 다 마련 쓰시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이제 거기 안에서 뭐 대체로 뭐 그 안에서 범죄 혐의가 될 만한 어떤 것이 있다고 치죠. 뭐 저희들은 동의하지 않지만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응? 불법 집회를 한다라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가졌다. 그러면 그 불법 집회를 하고자 하는 혹은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카톡방에 있는 대화서를 다 가져가다 보면 그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불법 집회에 무관한 통신의 내용도 수사기관한테 가고요. 그리고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대화 내용도 무작위로 수사기관에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가져갈 때 적어도 제3자 불법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의 통신이 수사기관으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고 또한 불법 집회에 참여한 사람의 통신 내용을 가져가더라도 그 불법 집회와 관련된 통신만 가져가야지 뭐 아 오늘 아침에는 뭐 지하철을 탔는데 모처럼 자리가 났어 아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 뭐 이런 건 범죄에 대한 아무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가져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말게 통신 주체가 개인정보 자기 그 개인정보의 주체들이 수사기관에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하고 또 수사기관이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져가지 못하게 꼭 가져갔다면 회의하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들을 신설하자 이런 것들이 담겨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문제인식이 이 1조와 2조에 총론적으로 저희가 총론에서 말씀드렸던 진정한 개인정보 통신의 비밀을 이렇게 보호하고 하는 그런 총론적 문제인식이 바로 이 안에 담겨있음을 저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조의 용어의 정의 보시면 쭉 보시죠. 그래서 6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호의 감청에 대한 규정들을 해가지고 대화 감청, 정기 통신의 감청 이 부분들을 협의 감청은 정기 통신 감청만 들어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대화 감청까지 같이 정의 규정에 넣었고요. 이거 13조, 13호 있고 14호 통신자료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가입자 정보를 같이 넣어가지고 통신자료 부분들을 조금 더 범위를 좀 넓혀서 있고, 위치정보 추적자료 지금 사실은 지금까지 통계법에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위치정보 추적자료도 이렇게 통계법에 사실은 정확하게는 사이버 사찰 금지법인데 이렇게 저희 개정법 안에 넣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인 규제 공호 그리고 아울러서 사업적 통제까지 이렇게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4조 보시고 4조도 옆에 1항 2항에 보시면 저희 이제 보호를 더 촘촘히 한다는 게 들어가 있고 5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6조를 보시면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 왼쪽에 보시면 현행법이거든요. 거기 보시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신제한조치 지금 현행법에 따라 통신제한조치 즉 대화의 내용을 감청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범죄의 실행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것보다 훨씬 앞으로 땡겨져가지고 계획의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국가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너무 빠르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저희들이 삭제를 했습니다. 계획을 삭제하고 지금 7조 보시면 그 다음 페이지 7조와 같이 한번 보시죠. 7조 보시면 지금 현행법에는 그래서 피의자를 피내사자로 되어 있던 것을 피예사자를 저희들이 없애했습니다. 이것은 계획과 보조를 맞춘 거죠. 그래서 계획 단계에서 주로 내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 계획 단계에서 통신 자료를 찾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그런 피를 하나도 통신자료 주변을 빼는 것이 맞겠다 해가지고 이 부분을 좀 들여놓았고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의 요건에서 이게 통신자료치가 아니고서는 증거수집 불가능하면 현재 어려운 경우를 집어넣어가지고 통신자료치가 발족될 수 있는 요건을 조금 더 엄격하게 규정을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총론적인 문제인식, 그러니까 통신비밀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통신비밀보호가 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문제인식이 바로 이런 데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7조에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이 바로 통신제한 조치 한반도를 4항 보시겠습니다. 7조 4, 동그라미 4. 그래서 지금은 현행법은 통신제한 조치 한반도로 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통신제한 조치 0장이라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마치 허가라고 하면 행정기관이 금세인 행위를 다 허가만 받으면 다 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편견과 선입견을 국상의 스스로 갖게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영장이라는 이름으로 엄격해가지고 법원에 의해서 사법적 폭력이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는 것이고요. 통신자조치 기간을 현행 2월에서 1월로 한정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기간이 지금 두 달이어가지고 굉장히 길게 되어 있다. 그래서 1월로 한정을 했고, 헌법불합치 결정 부분들 단속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요. 지금은, 지금 현행법에 따라서는 이미 저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를 받아가지고 효력이 상실되긴 했습니다만, 통신제한조치 허가를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2개월 단위로 계속 그 연장을 청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따로 특별히 뭘 상황을 살펴보지도 않고 수사기관에서 통신제한조치 연장해 주십시오 하면은 한 번도 살펴보지 않고 계속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 혹시 말씀드렸는지 들어서서 혹시 기억이 나실 분도 계시겠지만 과거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라고 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최장 7년 동안 통신제한 조치를 받았다. 이게 알려지도 않는 거예요. 모릅니다. 자기가 여러분들 이메일을 수사기관에 들여다보고 있다거나 여러분 그 물론 휴대폰 감청 안 된다고 하듯이 국정원의 외부 발표인데 실제로 안 그러는지 상태인데 여러분들 그 전화를 감청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십시오. 최장 7년간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는 쪽에서 이메일 같은 것들을 계속 수사에 들여다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 남북공동선언 실천연대 피의자 중에 한 분을 저희들이 헌법소원 청구인으로 해가지고 야 이거 아무런 제약조건도 없이 이 통신제조치를 연장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했고 그것을 헌재가 받아들여줘가지고 지난 2011년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아직도 이 조문을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아 오케이. 예,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나와 있는 그 지금 왼쪽에 보시면 11조 7항이 지금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을 만들면서 이 부분을 그야말로 예, 좀 똥을 좀 치웠습니다. 똥을 치워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조 보시죠. 11조에 7조. 지금 국가안보리와 통신제한조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안보리와 통신제한조치가 아무 제한조건 없이 거의 뭐 무제한적으로 이런 통신제한조치가 가능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더군다나 법원의 통제도 되게 느슨한 거여가지고 이 부분들은 불필요하다. 저희들이 개정안으로 과감하게 이 부분들을 전체를 삭제했는데 이번 사이버사찰 금지법에 만약에 실제 국회라는 공간에서 전투가 벌어진다면 큰 싸움이 일어날 그런 지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따가 의견들을 좀 주시고 토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8조입니다. 13쪽에. 긴급통신제한 조치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체포할 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갖고 와서 사람을 잡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앞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이 물론 그것은 현행법적으로 구성되지만 과거에 1년 전에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의자가 지금 눈앞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찰 눈앞에. 경찰이 어찌어찌해가지고 지금 눈앞에서 그 피의자를 발견했으면 현행행정법에 따른 긴급체포라고 해가지고 영장 없이 일단 체포를 하고 나중에 사후적으로 검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서 긴급체포 사실을 보고하고 사후적 영장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통신제한조치는 원칙적으로 법원이 발간 통신제한조치 허가사에 통해서 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긴급하면 긴급체포처럼 이렇게 먼저 통신제한조치를 하고 나중에 법원을 통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허가사를 받아라 라는 취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개정 입법을 마련함에 있어서 이 긴급 통신자 조치도 굉장히 남용이 많이 되고 있어서 사실은 이것들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대두가 되었는데, 형사소송법상의 체포, 긴급체포 이런 것과 보조를 맞추어 보면 이 긴급 통신자 조치를 없애는 것은 좀 체계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긴급 통신자 조치는 일단 남겨두기는 했습니다. 남겨두기는 했는데, 그래서 다만 긴급 통신자 조치를 몇 가지 좀 손을 봤죠. 그래서 남용을 좀 억제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정보수사기관의 장을 제외하고요. 뭐 정보수사기관의 장이라 하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내곡동에 계시는 최근에 좀 그분은 그 원장님은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갔던 그곳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오른쪽에 피고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음모행위를 범죄행위로 개정하고 계획부를 삭제했고 사고영장을 반드시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기관이 국가안보를 긴급통신자조치를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앞서서 국가안보를 긴급통신자조치를 없앤 이상 이 부분도 같이 따라서 없어지는 것이 맞겠다. 이 부분을 좀 없앴고요. 다음으로 구조 가시죠. 구조 통신자조치의 집행 부분 형사설 영장으로 변경하는 것 큰 점이요. 자, 10조로 가보시죠. 제가 강동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몇 가지 큰 전투가 벌어질 만한 지점들이 이제 앞에서 국가안보리와 통신자 조치 말씀드렸는데요. 이 지점도 큰 전투가 벌어질 만한 부분입니다. 한번 좀 유의해서 한번 봐보시죠. 지금 현재 통신자 조치 집행을 하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선생님들 이메일을 열어봤다. 열어보고 나서 이제 하면 통신자 조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저 패킷 감사라고 해서 뭐 이메일 같은 거 이제,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화 통화를 하시거나 현재 여러분이 컴퓨터 인터넷 화면을 검색하시거나 이런 것들은 개념적으로 감청입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현재 상황을 그대로 실시간 리얼타임으로 들여다보거나 보거나 하는 것은 감청. 근데 여러분들이 이메일을 주고받아갖고 이메일이 이미 여러분들도 열어보고 이메일이 이제 서버에 가서 안착이 됐어요. 제가 뭐 이메일을 보내갖고 우리 정진욱 부대표님한테 이메일을 드렸는데 그러고 정진욱 부대표님 이메일에 도착이 돼서 뭐 다음 서버에 됐다. 그러면 그렇게 서버에 가 있는 것을 가져오는 것은 압수. 개념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감청 혹은 대화를 엿듣거나 전기통신을 감청하거나 우편물을 개봉해서 보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통신법의 규정에 있었던 거고, 압수수색,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버에 통신이 완료된 이메일을 가서 들고 오는 것은 현행법은 형사소법에 의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신 제한 조치는 이제 이렇게 실시간 감청 같은 것들을 그대로 들여다보는 거나 엿듣는 것이었는데, 이것들을 통제하는 게 현행법은 시점상으로는 수사가 다 끝나가지고 기소 불기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하도록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도 통신자 조치를 했다라는 정도의 아주 미약한 내용으로 돼 있었습니다. 통지가. 이제 그걸 보시면 16조 한번 보시죠. 16조의 구조의 1을 보시면 거기 처분을 한 날로 기소 불기소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렇게 해놓게 돼 있고, 통신자 조치의 내용도 거기 있죠. 구조의 1항 16쪽에 보시면 30일 이내에 그 통신자 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그 기간만 서면으로 통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국정원에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귀하에 인터넷 회선을 데려다 줬습니다. 이런 정도. 그리고 그 집행 사실도 당의 통신의 주체에게만, 통신의 상대방에게는 통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좀 수사라고 하는 건 그게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잖아요. 내사 단계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래서 뭐 최장 국가보안법 같은 경우에는 최장 한 7, 8년씩 이렇게 막 예산을 하거든요. 그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렇게 통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이런 남용의 점이 있어요.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자 조치를 했다라는 내용들,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통신자 조치를 한 건지, 뭘 얼마나 들여다본 건지, 어떤 내용을 알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리고 그 통신의 주체하고 통신한 상대방은
아예 통신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개정안에서 자, 시점은 그 통신제 조치를 한 날로부터 30일 내로 종료한 날로부터 그 다음에 그 내용, 통지의 내용도 16쪽 보시죠. 10쪽 1, 2, 3으로 되어 있는 것들 이렇게 상세하게 통신제 조치를 집행한 사실, 기관, 기간, 대상 종류 방법, 날짜, 그 다음에 죄명과 적용법도까지 이렇게 다 상세하게 하도록 그 다음에 통신제한 조치 집행사실은 그 상대방에게도 집행사실을 통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보주체에게 자기 통신의 내용이 어디까지 다 털렸는지를 상세하게 알려주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만 그 통신의 상대방에게 통지할 때는 예를 들면 우리 정진욱 대표 예를 들었는데 정진욱 대표님과 통신한 상대방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할 때 정진욱 부대표님의 적용법조 죄명 같은 것들이 알려지면 오히려 그 점에서 정진욱 부대표님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집행사실을 통지할 때는 이 적용법조나 이런 부분들을 빼고 이렇게 통지하도록 저희들이 개정법을 마련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 조치의 폐지와 더불어가지고 큰 전투가 벌어질 수 있는 강도에서 아마 이렇게 되면 그럴 겁니다. 그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이라는 김진태라는 작자 있지 않습니까? 그 작자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관청은 뭘로 잡으란 말입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이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자 조치 폐지하고 이 부분들만 나가도 관청 조치 맞자는 거냐 니네들은 관청을 옹호하는 거냐 이런 이제 비난이 바로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어쨌든 집행유예관 통지 부분이 이제 그 정도 설명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현행 비고라를 보시면 17쪽에 통지 대상, 통지 유예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18쪽 가시죠. 11조에서 통신제한 조치를 취득할 자료의 보존과 폐기 부분들을 신설해서 이게 바로 아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정보주체의 그 정보관리 통제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자기 결정과 그래서 통신제한 조치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신제한 조치를 하면 여러분들께서 열어봤던 인터넷 브라우저 여러분들이 자주 가시는 즐겨찾기로 가시는 여러분 뭐 네이버 다음도 가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야동 사이트도 가실 수 있는 거고 또 뭐 개인의 뭐 취향에 따라서는 여러 다양한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동호회 활동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 뭐 인터넷 뱅킹 하시면 인터넷 뱅킹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도 수사기관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좀 사생활에 관련된 이런 자료들 이런 것들은 즉시 폐기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좀 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저희들이 좀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또 기록을 좀 남겨놔야 이렇게 국가기관이 불법적으로 자료를 입수했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의견들도 있어가지고 요 정도 선에서 자료의 보존과 폐기에 관한 규정을 마련을 했습니다. 12조, 13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조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장을 보시죠. 3장이 3장이 큰 전투가 벌어질 세 번째 지점입니다. 큰 전투가 벌어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동안 요 부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이제 이런 여기와 관련된 통신이 완료된 전기통신과 관련된 것과 관련된 이제 사건을 좀 많이 거론한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A라고 하는 피해자가 있어요. 자, 피해자에 대해서 이분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전할 경우로 계속, 국정원이 이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시하면 뭐부터 하냐면, 이분들 이메일을 다 써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은 소수식이 완료된 이상, 감찰의 대상은 아니고요. 압수수색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법원에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을 해요. 피의자 A라는 사람이 이적 공정 활동을 하고 계속 뭐 전쟁 반대 미국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외치니 우리가 이 사람 이메일을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래갖고 영장을 발부받아요. 그 영장을 발부받아갖고 발부받으면 수사기관이 팩스로 다음에다가 보내줍니다. 다음 법무팀에 알려줍니다. 그럼 다음 법무팀은요, 친절하게도 그 팩스를 받으면 이 A라는 사람의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메일을요, 전부 다 CD에 담아가지고 해시값을 뜬 다음에, 해시값이라고 하면 서른주자의 영문 숫자로 되어 있는 일종의 전자지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이메일 같은 거 사용하시면, 뭐 여러분들 이제 가장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한글판에 작성하시잖아요. 한글로 뭐 보고도 작성하시고, 회의록도 작성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파일이 있으면 파일을 복사를 하시잖아요. 복사를 하면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동영과 백두산이 말고 닳도록 했는데 그 다음 화면은 수사기관이 그걸 가져다가 동영과 백두산이 말고 닳을 후까지만 했다 그럼 록이라고 록이 빠지면요 이 32자의 영문수 문자 알파벳이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전자문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해시값인데, 그래서 이 CD로, CD에다가 이메일을 다 담고요. 그래서 그 서버, 그 개별적인 파일들의 해시값을 다 떠놓은 다음에 그걸 CD를 수사기관에 보내주거나 보안 메일로 보내줍니다. 그럼 수사기관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CD나 CD를 열어보거나 보안 메일을 열어봐가지고 이 A라는 사람의 그동안에 이메일 상으로 이 사람의 활동들을 다 보는 거예요. 누구랑 이메일을 주고받고, 어떤 회의에 참여하고, 또 어떤 단체로 또 무슨 메일을 받고, 그래갖고 그 안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서 이전 활동과 관련된 거, 국민으로부터 메일을 받았다, 혹은 뭐 조합이고 조수 집회에 나갔다, 이런 것들에 갖고 수사기관 작성하고 차곡차곡 쌓아놓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보면 이분들을 수사기관에서 소환할 때 가보면요, 그렇게 쌓아 올려진 자료만 A4처럼 이만큼. 그러면서 이제 이분 안 쳐먹고 그동안에 이메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이 파악한 거를 다 물어보는 거예요. 뭐 이메일을 보면 언제 귀하께서는 뭐 조합민족철수 공대위의 회의에 참여하셨는데 맞는가 하고 기억 못하죠. 몇 년 전에 이렇게 기억했어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고,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면 행정법 규정에 보면 어떤 물건들을 압수수색할 때 피의자에게 당연히 통지를 해주고요, 그 이메일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행정법 규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 현장에는 당연히 피의자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 어떤 아주 몹쓸 규정이 있냐면 급속을 요하는데, 그리고 피의자가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힐 때는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형사소송법 122조에 대해서. 이 급속을,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수사기관은 이런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 카카오톡 같은 것들을 압수수색할 때 단 한 차례도 피의자에게 통지한 바 없습니다. 그리고 내놓는 핑계는 급속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런 전기통신의 내용들은 집행사실을 통지해주기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그런 것들을 받으신 분도 계시고, 우리 정진호 부대표님께서 작년 9월 달에 받았던 압수수색 검증이 종료된 것에 대한 집행사실 통지가 바로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내용도 아주 빈약합니다. 별것도 없어요. 귀하 이메일을 열어봤습니다. 다음 포털 사연에서 골뱅이 한메일.net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메일이라고 이런 것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그걸 받으면 황당한 거죠. 어떤 걸 열어봤는지, 누구 것까지 열어봤는지. 그래서 제가 좀 시간씩 길어지는데, 옛날에 그 PD수첩 있었잖아요. 광우병 최고 있었을 때 MBC PD수첩에서 그때 작가랑 PD가 이렇게 조사를 받으셨는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가 여 작가분을 앞에 앉혀놓고, 아이고 언제는 누구랑 만나고 이런 연애편지도 주고받으셨네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PD수첩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것조차도 수사에 대한 이런 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분 입장에서는 자기 사생활까지 검사가 다 낱낱이 보면서, 응? 그렇게 막 웃어가면서 얘기를 하니까 다 발각하게 된 느낌이 들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바로 그런 문제인식들을 가지고 이 개정안을 마련해 봤습니다. 골자를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이효주 교수님께서 깊이 착안하셔가지고 한 건데요. 2011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사 공무원들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했다라는 얘기 때 한번 난리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역법상 교사공무원은 정당가입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교사공무원들의 정당가입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검찰이 민주노동당 그 전교조 서버를 압수수색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서버를 압수수색한 게 위법이다라고 하는 준항고를 변호인들이 밟았는데 그때 대법원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말씀드리면 자 얘네들이 서버를 압수수색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서버를 가져갔다가 가져가서 그 안에서 내용물을 추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서버 자체로는 누구 알아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변호인들이 서버를 가져가는 현장에도 입회하겠다. 그리고 니네들이 검찰로 가져왔으면 거기서 내용물을 추출할 때도 우리가 입회하겠다. 라고 했었어요. 그때 변호인들이. 저도 이제 그때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런데 검찰이 뭐라고 했냐면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건 수사니까 니네들이 입회하는 건 허용하겠는데 서버를 가져와서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건, 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럼 니네들은 관여하지 마라. 들어올 권리가 없다, 이랬어요. 근데 법원이 뭐라고 그랬냐면, 서버를 가지고 와서 그 안에서 내용물을 추출하는 것까지 전부 다 수사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 과정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 맞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대법원 결정의 취지를 가져다가, 저희들이 어떻게 법안으로 만들었냐면, 자, 보십시오. 압수수색 검증영장 할 거다 갖고 포털사에 보냅니다. 그 시기에서 담아줘요. 담아서 오면, 그 다음에 이 시기에서 내용물을 추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들여다보겠죠. 시기 안에 들어가서. 언제 어떤 메일 주고 받고, 언제 어떤 메일 주고 받고. 그래서 저희가 요 2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이 첫 단계에서는, 자, 그때 알려주면 이메일 당사자가 어떤 이메일을 지울 수도 있으니까, 그땐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CD가 수사기관에 도착해가지고 열어볼 때는 당사자가 지울 수 없는 거니까 그때는 통지해줘야 돼요. 증거인멸은 우리가 없잖아요. 그때는 통지해서 당사자가 원하면 현장에 입회를 시켜가지고 CD를 해서 내용물을 추출할 때 어떤 이메일은 그거는 이 니네들이 의심하고 있는 범죄물과 무관한 거야 라는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한 다음에 그거를 수사기관이 말을 안 듣고 그 이메일을 개봉하고 기록으로 이렇게 자료를 제기하면 집행주수에다가 이의를 했다라는 것을 기록에 남겨가지고 나중에 법원으로 하여금 그것이 기소가 되면 법원으로 하여금 그 이메일을 열어본 것이 위법하다라는 확인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그렇게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CD가 왔어요. 여러분 다음에 있는 당신 A씨의 명의는 이메일이 담겨있는 CD가 왔으니까 참여하세요. 저는 참여 안 할래요. 그럼 그분은 뭐 참여 안 합니다. 참여할래요. 참여하신 분들은 의견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 안 하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집행사실을 다 통지해 주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통지 대상에는 제3자도 통지를 해줘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이론 구성을 했습니다. 이게 그래서 큰 점수가 벌어질 수 있는 세 번째 지점의 이유를 좀 아시겠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또 그 소리 나오죠? 같이 쳤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죠. 19쪽입니다. 19쪽 보시면, 그리고 이제 요, 지금까지 그 이메일을 압수수색할 때는, 그냥 범죄 혐의가 있는 정도의 요건들을 좀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현행법의 규정이 현행법의 규정이 조금 지금보다 좀 신설된 규정이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문구가 이제 뭐 다 법률 문구가 그렇죠. 그냥 아리송하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실질적으로 법원에게는 상당한 의미가 있는 문구들이거든요. 이 다음에 보시면 상당한 이유, 그 다음에 그 법률 체포들은 증거일 수 어려운 경우를 하나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해보고 나서 소수지 관련된 이메일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다른 증거 다 수집해보고 그래도 안 됩니다. 이런 문구들을 좀 추가해주고요. 이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상황에서 4항 5항 했고요. 그 다음에 그 16조에서
당사자 참여 해가지고 아예 저희가 16조 2항에서 형사부 122조 단서에 급속을 요하는 경우 오지 않는다라고 아예 예 법으로 아예 문서를 받았습니다. 반드시 통지하고요. 됐고요. 예, 17조에서 학생 검증의 집행하는 형식을 넣었고요. 이제 뭐 18조에서부터 예,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의 자료에 제공 그래서 지금 이것도 이 통신자를 확인자로 제공의 절차라서 이 부분 왼쪽 지배쪽에 현행기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허가는 받도록 돼 있는데 굉장히 뜨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건들을 좀 엄격하게 좀 하고 법원의 그 영장주의를 조금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20조 보시면 위치정보 추적자를 제공 그래서 이것도 신설된 규정으로서 그동안 통신비밀보호법에 적용 적용이 아니었던 것을 이렇게 집어넣었고요. 22조, 23조, 24조, 25조 했고, 네. 이런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장시간 동안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뭐 다시 한번 좀 짤막하게 결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총론적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진짜도 이름에 걸맞는 법이라도 수사기관의 효율성만 보장하는 명칭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니라 실질적인 통신비밀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의 영장주의, 사법통제를 엄격하게 하도록 했다라는 총론적 문제 두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법안을 마련했는데 다시 한번 그 큰 점수가 예상되는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어차피 토론도 그 지점에 좀 집중될 것 같은데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대조치 아예 없애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뭐였습니까? 큰 점수가 많아서 통신자료 집행 사실 그 통지 시기 대상 요 내용들 요거가 이제 큰 점수가 걸리고 세 번째가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을 압수수색하는 압수수색 검증하는 절차와 그 집행 사실의 통지에 대한 부분들 이 세 가지가 정말로 큰 점수가 예상돼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 이 세 가지를 다 얻으면 뭐 거의 완전한 선택이에요. 세 가지 중에 둘, 뭐 하나만 얻어도 정말 큰 의미 있는 진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은 보다 목표를 더 크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이상으로 예, 법안에 대한 소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요약을 하면 저쪽에 사본을 하나씩 가져가실 수 있도록 모아놨는데요. 여기 보면 주요 내용을 저희가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해놨어요. 크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이 법을 만들면서 염두에 두었던 상황이 무엇인지 기억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모니터미에도 지난해 있었던 우리 정진우 동지의 그리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우리 노예인 동지나 세월호와 관련해서 집회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가 압수수색 되시는 분들 그런 상황을 보면서 가졌던 문제의식 너무 저희 방식이고 정진우 동지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카카오톡을 반일치를 압수수색해서 같이 빨려갈 사람이 2,368명이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 저인 방식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왕에 통신비밀보호법을 그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기 위한 법을 만들면서 보니까 그런 메신저나 이런 사이버 압수수색을 통제하는 거 말고도 너무 그동안 악용된 조항들이 눈에 많이 띄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 경찰이 철도노조 집행부를 추적하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일단 모든 가족에 대한 위치추적을 동원한 그러니까 모바일 위치추적과 컴퓨터 위치추적을 동원해서 이 사람과 이 가족이 언제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앉아서 받아봅니다. 그거를 통신회사들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줘요. 이 사람 지금 종로 한 10분마다 문자 메시지를 쏴줍니다. 이 사람 종로 3가 종로 1가 종로 1가 근데 지금 그것을 법원에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허가가 너무
완화돼 있어서 거의 견제받는 식으로 수사기관이 가져가서 철도노조 지금 집회도 32명과 그 가족 뭐 다 합하면 100명쯤 되는 사람들을 또 임시추적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다 결제를 해줍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떤 과거에 무슨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그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앞으로 이 사람이 가는 것을 지금부터 내 식구만 두 달간 걸어올 테니까 위치추적해달라. 혹은 그 가족들이 커피숍을 접속할 때마다 보내달라. 이런 것은 거의 감청이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뭐 범죄 수사를 위해서 첨단수사기법을 수사기관들이 사용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위치추적하는 것이 남용되는 부분도 역시 이번에 손을 봐야 된다. 그 밖에 뭐 신원 정보를 제공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여러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만 인터넷 회선 전체를 감청한다든지 이런 것도 요건을 좀 강화해서 사찰용으로 볼 수 있게 범죄 수사를 위해서 최소한도 엄격하게 법원이 통제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뭐 큰 전투가 벌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굉장히 당연하게도 정부 주체는 내가 수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이 정부 주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뭐 굉장히 은밀한 수사 중에서 못 알려준다면 나중에라도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거의 그렇게 되지 않아요. 법에는 통일해 준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뭐 다른 사건 말씀을 드렸지만 법에 통지해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게 예외 조항이 너무 많아서 7년쯤 후에 통지해 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 한 30일 정도 아니면 너에 대해서 감청했다 이런 걸 다 알려줄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하는 게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저희는 이 내용들이 이 법안을 준비하신 그 민변이나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여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준비를 하셨지만 이 활동마저 보기에 최소한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진짜 보장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입법운동을 할지도 마저 그냥 묶어갖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하고 토론하고 여러분이 같이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장시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남겨드린 자료 중에 입법운동 계획이라고 되어 있는 한쪽 자리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이 법안을 약칭으로 사이버사찰 금지법이라고 부릅니다. 정식으로는 아마 통신비밀보호법 전면 개정안 제도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민사회 워크샵을 통해서 어쩌면 민감한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누군가 보기에는 되게 당연한 이런 내용들을 좀 토론을 좀 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다음 주에 4월 7일 날 11시에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반에게 공개하고 이날을 시작으로 해서 1만인 입법 청원도 시작할 생각입니다. 1만 명이 굉장히 많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작년에 사이버 사찰에 대한 이 일반적인 국민들의 관심을 생각을 하면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일반인 입법 청원 운동을 다음 주 화요일 날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선포를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서명 운동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입법 청원 서명은 자, 이런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게 국회에 제출할 정식 서식입니다. 그래서 요것을 각 단체에서는 복사를 하신 후에 회담을 하셔서 갖다 주셔도 되고 그대로 국회에 낼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오프라인으로 서명이 어려우신 분들은 안티감시점 진복점 내시라는데 온라인으로 이렇게 서명하실 수 있도록 서식을 만들어 놓기는 했어요. 그래서 안티감시점 진복점 내시에 들어오셔서 서식을 쓰시면 이런 서식으로 출력을 해서 역시 국회에 입법 청원을 할 때 같이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일반의 입법 청원 운동을 시작을 하고 주말마다 집회들 있겠죠. 또 세월호 관련해서 집회들이 있는데 큰 집회 때마다 열심히 선전을 다니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저희 한 6주 정도 일만이 달성하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국정원이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 사이버 감청을 강화할 거라고 했고 국정원장 청문회 자리에서 그 신임 국정원장 되신 분한테 통비법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의원들이 질의를 했을 때 얘기하셨어요. 지금 현국은 뭐 국정원의 손발에 묶여있는 것이고 통신비밀보호법이 저희가 보기 계약이지만 어쨌든 감청을 강화하자는 취지에 본인은 10분 공감한다 얘기를 했고 언론에서 이미 조금씩 얘기하고 있습니다. 4월 국회 때부터 통신비밀을 둘러싼 입법 전쟁이 시작된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사실 좀 촉박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지런을 위해서 4월 22일경에는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그때 1만 이 청원 명부를 모아서 국회에 싹 제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전체적인 계획은 그렇고요. 여기 계신 그 단체들 참여를 이후에 이런 입법 청원 운동에 같이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명령을 남겨주시거나 뭐 저희에게 antigamc@gmail.com으로 메일을 주시면 다음 주 기자회견 국회 입법 청원 이렇게 명령하는 단체로 이렇게 전부 경기를 해서 풀어서 단체들을 풀어서 같이 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차범님 오셨는데 예를 들면 사막에 참여하실 건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기자회견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입법 청원인들이 모여서 만민공동회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정진우 동지 제안 사항을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민공동회 취지와 행사에 대한 아까 소개해드릴 때 말씀을 했는데요. 10월 1일에 홍목 기자회견을 했던 당사자이기도 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또 이미 제가 카카오가 압수수색을 당했던 그 명단 안에 들어 계셔서, 우리 다음 카카오나 검찰이나 그거를 상대로 해서 소송도 하고 계시고, 그런 그 불만을 표현하셨던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피해 당사자로서 현재 입법 운동이 가는 의미가 어떤 것일지 함께 고민하는 그 말씀 잠깐 좀 드리고 입법 운동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말씀으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여러 가지 전투 중에서는 당사자로서 가장 핵심적이었던 그러니까 그 입법 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이 자리도 그런데요. 가장 핵심적으로 또 앞으로도 뺏겨서는 안 돼. 여러 가지 저희가 입법 과정에서 보면 법안이 뭐 수정도 되고 뭐 그럴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저는 꼭 지켰으면 하는 거는 잠재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압수수색의 피해자가 될 수가 있는 이 당사자들의 권리를 저는 끝까지 지켜냈으면 좋겠어요. 아까 법안 내용으로는 제3자 통지라는 표현을 잠깐 쓰셨는데 저는 그러니까 일단 제 카카오 압수수색 사건만은 놓고 본다라고 하면 제3자라고 불려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특히 이제 우리 유 선생님하고 그 다음 카카오도 상대로 가셔서 항의 기자회견 하셨던 분들 계신데 저희 스스로가 이미 그러니까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2,368명이라는 그 숫자로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사건을 겪으면서 향후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수사기관 내지는 또 국정원, 국가기관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부분의 좀 마지노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소통하고 그러니까 말하고 또 대화하고 또 우리 스스로 이제 여러 가지 사생활들이 있을 텐데 이것이 하찮은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까 표현처럼 뭐 아침에 어떤 밥을 먹는지 그리고 어떤 버스를 타는지 이런 정보조차도 수사기관이 보기에는 뭐 별반이 정보 다 털어간 것 같고 왜 자꾸 난리냐 그거야말로 저는 정보인권의 감수성이 너무나 극심하게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대화, 하고 있는 대화 내용이나 우리가 쓰는 글들, 우리가 주고받는 그 모든 내용들이 공개되거나 하는 부분의 결정의 책임은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국가적 수사이거든요. 그 누구든지 침해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저는 그래서 통지, 저한테는 뭐 뒤늦게라도 세상에 대해서 통지가 됐는데, 지금 그 국가 입장에서 보면 수상된 대상자들, 2368명에게 왜 통지를 안 했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해보면, 뭐 법안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차가 확실하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들과 우리 사이에서. 감시하고 이제 들여다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제 국가기관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면 너무나 적은 정보를 갖고 있는 거죠. 일단 그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동창들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세월호 참사 과정에서 보면 아주 많은 활동하시는 분 놓지 않게 실제 촛불집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비난도 하고 7시간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분개하면서 글을 쓰던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지금 여기서 그 세 가지 전투라고 이제 했던 그 부분들 중에 가장 중요하게는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제3자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사소한 정보로 취급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낸 소중한 권리라는 것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같이 좀 모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2368명일 거고 또 그 저희들이 하는 민법 청원 과정에서는 국민의 모든 절대 다수 다 참여하지는 않을 텐데 첫 번째로 이 입법운동에서는 가장 큰 의미 중에 하나는 사이버 망명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모든 국민들이 잠재적 피해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우리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실제로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지 우리 자신이다라고 하는 걸 이 입법운동 과정에서 정말 잘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리에 오신 분들도 이미 소송까지 같이 참여하신 분들 계시지만 이 입법운동에서도 그런 의미를 잘 저희가 확산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4월 18일 그 입법청원이 만민운동회라고 그 제목이 이렇게 명명되어 있는데 지난 3월 2일에는 그 사이버 사찰 피해자들의 만민운동회 제가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준비했던 것에 비하면 많은 분들이 오시지는 못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은 밖에서 지켜본 것보다 이게 얼마나 더 심각한 문제였는지 확인하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새로 이제 만민공동회의 이제 이름은 이제 피해자라고 붙여있지 않고 입법청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입법청원, 그러니까 그 이 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는 주체고 당사자가 이제 우리 자신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여자가 독도라게 될 거고, 뭐 이제 1당, 2당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갈등 과정이 있을 텐데, 저는 이 입법운동의 이제 그 기본적인 주인공, 그리고 이 입법운동을 끝까지 사수하고 이게 금지법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에 당사자가 우리 스스로라는 것을 이 집회, 이 행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좀 많이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4월 18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일부 감시경찰 극단대회를 하고 세종로 공원에서 입법청원인 대회를 한 다음에 그날이 또 마침 또 세월호 일주기 전국 집중 방문인대회가 지금 예정되어 있죠. 그 자리로 이제 가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획안을 좀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일부 감시경찰 규탄대회에서는 지금까지 당했던 우리 피해자들이 저뿐만 아니라 그 많은 분들 계실 거고요. 그래서 이 경찰을 상대로 한 사실은 이제 직접적인 투쟁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선전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이 입법청원인의 대중적인 행사에 가장 또 중요한 키워드로 현재까지 경찰이 기존의 통지법에서도 사실은 이제 허용되거나 보장되어 있을 법한 부분조차도 사실은 이제 그 수사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무시하고 진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감시경찰에 대한 국회대회를 진행을 하고 입법청원인 대회를 통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가들이나 여러 가지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의 어떤 또는 이제 여야 간의 격돌 이런 것이 아닌 잠재적 피해자인 우리 그 일반 모든 국민들의 입법 청원으로 만들자는 우리 메시지를 잘 전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4월 18일 행사 하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리고 이제 그 2주간의 그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입법 과정을 갖는 의미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하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참사 일주기 과정에서 그 무지막지한 탄압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 사이버 사태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서는 저희가
하시는 분이 많이 제약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좀 지혜를 발휘한다라고 하면 4월 11일, 16일 계획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그런 이제 행사 집회일 텐데요. 그래서 사이버 사찰 문제가 현재 세월호 참사의 문제나 그리고 민주노총이나 그 여러 단위들이 해왔던 여러 가지 운동의 과정과 특별히 다른 어떤 특별한 분야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정권과 그 감시 국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그 당사자들 있죠. 우리 그 세월호 가족들도 지난번에 그 청와대 앞에서 CCTV 문제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기자회견을 하고 했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그 주요한 우리 투쟁의 그 과정에서도 사이버 사찰의 문제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집회 참가자들에게 저희가 제안하고 그래서 입법 청원인에 함께 서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후에 실제 입법 과정에서도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께 좀 제안을 드리고요.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 조금 정리하고, 예. 저, 이제 뭐, 그, 저희가 법안에 대한 설명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향후에 계획과 발제의 말씀들을 좀 이제 드렸습니다. 이제 이제부터 좀 본격적인 그런 뭐 약간 질문, 그래서 혹시 또 질문 내용들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또 내용을 수정할 여지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법안의 내용에 대한 토론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신 것들을 질문을 통해 가지고 질문을 주시면 답을 드리거나 또 거기서 의견이 있으시면 의견을 받는 형태로 하고 주요하게는 지금 오늘 어쨌든 저희들 인자를 마련한 취지가 이제 법안 설명과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사회정책 공식과 입법운동 계획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이니까 좀 이 점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좀 이 시간을 좀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자유롭게 말씀하신 분들 이렇게 의사를 표시하셨고 말씀을 주시면 거기에 따라 적절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예. 그, 조금 늦어가죠. 앞서 제가 오기 전에 그런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좀 적극적으로 이제 대처하는, 그, 사찰을 하는 입장에서는 좀, 그, 상충되는 그 법안에, 법안, 그 입법 취지하고는 상충되는 건데요. 내가 지금 통신을 하고 있는 통신, 내가 쓰는 통신이 청정구역인지 아닌지 수시로 확인해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내가 지금 사찰을 받고 있는지 아닌지 나의 통신이 청정구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방법이나 지금 입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법이 돼 있는가 아니면 그런 의도로 입법을 하고 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청정구역 예.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한번 3년 전인가 갑자기 뭐가 통신으로 날라왔는데 감청을 했다는 거예요. 통화 내용을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니까 뭐 계속 연결해서 뭐 7년 동안도 쫙 되고 있다는데 오늘도 내가 한 얘기가 감청되고 있는지 모르는 이런 좀 약간 정신 좀 신경질적인 그런 생각이 결합 들어서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사찰을 하는 입장에 전 상충되는 부분이죠. 본인이 내가 수시로 뭐 전화를 한다든가 해서 내 지금 통신, 내가 쓰고 있는 통신망이 청정구역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 일단, 네. 우리가 준비하는 법은 예외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준비하는 법은 무조건 감청 같은 경우도 30일 이내에 그리고 혹시 뭐 이 사람이 뭐 엄청 중 죄인이라서 해야 된다고 해서 연장이 하더라도 최장 60일 이내에 무조건 납치해 줄게. 그리고 감청도 물론이고 그 다음에 압수수색을 했는데 뭐 어떤 정진을 한 사람을 압수수색을 했을 때 딸려온 2,368명도 지금 통제하는 오빠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통지해주게 예외가 없게끔 저희 법을 만들었고요. 지금은 예외가 굉장히 많죠. 아까 얘기한 대로 원칙은 통지를 해주도록 되어 있지만 장기간 이렇게 뭐 아직도 뭐 수사 중이다, 내사 중이다 이러면서 빠져나갈 구멍도 많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동통신사 같은 경우는 소송을 통해서 저희 말고 다른 단체를 소송을 통해서 내가 물어봤을 때 이동통신사가 답변을 해주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 지금도 이동통신사에 물어보시면 지난 2년간인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게끔 판례가 나왔을 거예요. 지금 당장 궁금하시면
그런 방법을 쓰시는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준비하는 취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통지는 다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 굉장히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연장을 하더라도 어쨌든 예외 없이 다 통지해 주겠다고 저희 법원은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감사하는 거 주시려는 자료로 만드는 내용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논의 났는데도 불구하고, 17년대에 불러, 하고도, 지금 현재 그거에 대한 그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다고, 안 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헌법 불합치 결정 나온 법률 조항을, 그, 더 이상 적용할 수도 없고, 정행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 그 뒤로 적용은 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법만, 문헌만 남아있는 거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국회가 신속하게 이 부분에 대한 입법작업을 통해가지고, 사실 없애야 되는데, 이런 조문 하나도 제대로 흔들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혹시 염려하신 것처럼, 그런 조항을 적용해가지고 연장하는 거 그러니까 제가 통과하게 가는 겁니다. 지금, 어차피 뭐, 그래서, 우리가 입법청을 하다고, 오반수나 이런 걸 다 표현을 하는데, 과연 국회의원들이 지금, 뭐, 야당 쪽, 여당 부딪히고, 야당 쪽에서, 어떤 법안 개정에 대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갖고 발의할 생각을 갖고던 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지. 아, 그러니까 그 11년에 벌써 불합치할 것 자체도 그 조항 하나도 개정을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안 발의할 얼마 저희 뭐 만명을 한다고 해도 그냥 불안 깜짝 안 하고 그냥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호의적으로 야당을 평가를 해보자면, 그, 통비법 개정이라는 게 한번 뚜껑이 열리면, 우리 법안만 다 알진 않아요. 상대편 법안이 다 알아요. 근데 그 상대편 법안이, 정부하고 국정원이 굉장히 바람하지 않는 모든 통신사의 국정원을 위한 감정 설비를 구비를 의무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좀 회피하는 그런 것도 있을 거고, 통비법에 우리 뜻대로 좋은 취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한 측면으로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관심이 좀 덜하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기는 있겠죠. 근데 저희 법안은 굉장히 낙관적으로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그 사이버 악명 소송이 일어난 다음에 이 문제를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그만큼 굉장히 국민적으로 민감한 이슈라는 거를 모두가 다 알게 됐고, 요건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이제 최근에 배우했던 법 중에 클라우드법이라고 있었어요. 클라우드법이라고 여러분 아시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관련한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 기준을 국정원이 정한 것도 있었어요. 원래 법안은. 그래서 뭐 네이버, 다음, 뭐 이런 드라이브, 뭐 이런 그 표준을 국정원이 정한다는 게 딱 한 줄 들어가 있었는데, 그걸 이제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했거든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국정원에서 반대를 했는데, 저희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에서 공청회를 하는데, 여야 할 거 없이 사이버 망명 파문을 얘기하면서, 이 법이 이렇게 한 줄 들어가면, 누가 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를 쓰겠냐. 이런 식이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는 뭐, 상업적 관점에서 망한다. 막 이러면서, 클라우드 법에서 국정원자가 삭제되버렸어요. 그래서, 그 작년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문제 제기를 하고 또 덕분에 뭐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이런 이후로 저는 저희가 힘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만이라고 과감하게 제안을 드린 것도 바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을 때 국회에서도 건의를 할 수 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거든요. 국회에서도 국회 의원들이 아 이거 바꿔야 되고 바꿀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끔 대중의 힘으로 시민사회 힘으로 좀 국회를 건의하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말씀 주시죠. 법안에 관련된 질문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법안 세대한 부분까지 계속 들여다보지 않았던 사람들 다는 제가 좀 그렇고 큰 방향에서 말씀해 주신 게 당사자들이 통제가 가능하고 보장하는 문제하고 이게 뭐 감청회 이런 것들 좀 더 엄격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까 큰 싸움 일본에 해당하는 특가하는 부분은 그런 반응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엄격하게 허용을 하되 엄격한 그 절차를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될 텐데 왜 전면 3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약간 가짜는 가짜
일단 범죄 수사를 위한 감청을 할 때 대상 범죄가 법률로 여기 정해져 있을 때 거기 국가보안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안보를 위해서 통신제한 조치를 할 때는 국가보안법에 위반되는 범죄일 거고 그러면 그런 적법 절차에 맞춰서 감청을 하면 된다. 근데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는 지금까지 저희가 의심하기로는 사찰에 악용됐던 조항이 강조돼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냥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거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저희 생각으로는 앞에 그 범죄 수사를 위한 그 통신 제한 조치의 대상이 국가 안보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들어가 있으니까 정 필요하면 그 법률에 뭐가 위반되는지를 밝혀서 법원에서 허가 받아서 해라라는 거고 그 뒤에 보면 긴급감청이라는 조항이 또 있습니다. 진짜 급한 상황입니다. 진짜 대박 급해갖고 꼭 감청을 해야 된다 싶은 게 있으면 긴급하게 감청을 하라는 거예요. 대신에 나중에 꼭 예외 없이 법원에다가 사후에라도 이러이러이러해서 감청을 했다. 그런 것들을 다 내고 그렇게 해서 밝히라는 거죠. 그렇게끔 해서 장치를 해줬으니까 국가 안보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는 지금까지는 모호하게 악용되는 것 같은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주장이죠. 근데, 물론 이제 저쪽에서 한결을 상담을 할 거예요. 한결을 상담을 할 건데, 저희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한국에서 1년에 2번, 네, 국회에다가 보고한 공식 감청 통계가 있습니다. 그 공식 감청 통계에 따르면, 감청의 98%를 국가 정보로 하고 있어요. 그건 과잉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낚시, 유괴, 그래서 진짜 흉악범을 체포하기 위한 그런 감청이 꼭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뭐 국가정보원도 감청을 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28%는 너무 과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남용 소지나 사찰에 악용될 가능성을 좀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국정원이 하는 거에 근거가 실종한데 오점이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 앞서서 얘기하신 여러 사건들 있잖아요. 재판에 내기 위해서는 앞서 그 국가보안법에 위반됩니다. 그러면서 다 영장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공개재판을 쓰려면 그런 식으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도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실도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뭐 이후에 저희들 법안이 실제로 이제 구체적으로 세상에 알려지게 되면 가장 아마 많은 논란은 저희 법안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이제 색깔 공세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한번 12조 한번 보시죠. 12조. 법안의 12조. 이게 얼마만큼 정말 그 요건이 형순하게 되어 있냐면 9쪽이랑 12쪽을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어제 범죄 수사를 위한 통신제한 조치 요건하고 12쪽에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통신제한 조치 요건이 딱 눈으로 비교해보시면 얼마큼 남용의 위험성이 큰지 아실 수 있어요. 5조 보시죠, 5조. 이번에 각고의 범죄를 계획적으로 실행하거나 실행하겠다.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 그냥 막연하신 이유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는, 즉 그 사람의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하거나, 혹은 뭐, 주변 탐문 수사를 하거나, 다른 어떤 다른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범죄 실행을 저지하는 범죄 체포 지도 수 어려운 경우 하나에서만 마지막으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가는 그 전 단계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보고 한 걸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건은 굉장히 엄격하죠. 근데 7조 와서 보십시오, 12쪽에.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두 번째 줄.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해서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게 두 개가 끝이에요. 국가안전보장의 상당한 위험이라고 하는 상당성도 명확한 기준이 없죠. 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9.11 테러와 같은 것들이 임박한다. 누가 상당성을 인정하겠지만 단순히 저 사람이 무슨 저 테러 의심 용의자다 근거도 없어요. 국정원 어디서 봤대 옛날에 어디서 봤던 기억이 안 돼요. 국정원 요원이 저 사람이 한국에 들어왔네. 그러니까 저 사람 통신을 한번 감청해야겠습니다. 이런 것도 상당할 수 있는 거죠. 국가안전보장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있으나 마나 하는 말이에요.
그냥 내가 국가안전 보장이 위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이로 한번 보시죠. 통신 일반부터 쌍방 강사라는 내국인인 경우에요. 우리 자국민들이 통신을 상대방이 됐을 때 이런 헐거운 요건으로 통신이 아주 가능하단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 우리 장애활동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국가방법의 모든 조항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국가안전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의식이 될 만한 범죄조항들, 대표적인 국가방법 형법상 내란 외환죄거든요. 다 들어와 있습니다. 아주 국가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이미 범죄수사를 통신제도치만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7조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조항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대통령 승인만으로 할 수 있는 조항입니다. 1항에 2호에 있거든요. 물론 외국인이라는 단서가 있지만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 승인으로 이루어지는 감청 중에 정말 외국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한 번도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대통령, 법원이라는 어떤 제3자, 물론 법원도 권력이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의심하고 있지만, 어쨌든 제3자가 심사를 해서, 아, 이 사람 감청해도 돼, 안 돼. 그런 거 전혀 거치지 않고, 그냥 대통령 결재를 받았다는 감청 부분이 특히 가장 위험하다. 아, 이거는, 물론 여기서 외국인만 한다고 전제가 돼 있지만, 이 외국인이 국적의 외국인이 아니거든요? 국적의 외국인이 아니에요. 외국의 단체 소속, 뭐, 극단적으로 보면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회원이더라도 대통령 승인만으로 감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악용될 소지가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토론이 좀 필요한 주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자라는 의견을 외국에서는 이렇게 사이버 이런 긴급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나요? 갑자기 궁금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대통령령도 있고 위헌의 소지도 있고 논란의 소지도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우리 아시다시피 2013년 6월에 그 스노든, 에드워드 스노든이라고 미국의 NSA 전 요원이었던 사람이 부서 폭로를 해서 다 실체가 공개됐는데 그쪽도 충격적일 만큼 저인 방식으로 감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 엉망진창이라고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미국도 법원의 허가를 다 받았고요. 뭐 바로 그 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지금 합법이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해외정보감시법원이라고 특수법원이 따로 있어요. 법원의 허가 다 받았고 그리고 자기들 주장에 따르면 국회에서 14번 심사를 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야당 국회의원들도 알고 있어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이게 폭로가 놀라운 점은 이제 그 미국 국민들이 몰랐고 세계 시민들이 몰랐다는 건데 적어도 누군가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한국의 지금 국정원이 누구를 얼마나 감청하고 있는지는 특히 대통령 승인만으로 뭔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야당 의원들 모르고 있을 거고 법원도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인 거죠. 그런 점이 그 전 세계적인 지탄을 받는 미국보다도 지금 못한 지금 상황이고 저희보다 훨씬 엄격하게 감청을 통제하는 나라는 더 많죠.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저희보다 더 엄격하게 통제하는 국가들은 많아요. 예를 들면 감청을 집행할 때 지금은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선전화 감청 같은 경우는 국정원의 전용 회선을 전화국에서 연결을 해줘서 국정원 청사에서 집행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되게 편의를 많이 봐주는데 독일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데 보면 국정원 혼자 감청하게 내버려두지 않아요. 입회라고 해서 옆에 누가 따라가요. 제대로 감청하고 있는데 제대로 법원에서 특히 파견한 직원이 감청하는 나라도 있어요. 법원에서 감청영장을 내줬는데 정보기관이 제대로 하고 이제 따라가서 감시하는 거죠.
물론 그 나라에서는 그것대로 하기가 많다고 말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서 따라 보내줘도 뭐 거의 실효가 없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적어도 그런 그 외국의 예를 보면 한국이 굉장히 국가 정보기관의 편의를 많이 가지는 방식의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덧붙여서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인식의 문제인데, 이제 구체적인 제도 이전에 인식의 문제가 단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집행위탁 관련된 규정인데요. 소심히 보면 집행위탁 규정이 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래 공무는 그 공무에 관련돼서 적법한 법에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통신제한을 치도 사실은 그 통신제한 허가제를 받으면 그 허가를 담당한 공무원이, 국정원 요원이든지 수사기관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통신에 관련된 건 너무 이제 복잡하고 잘 모르고 전문적인 영역이니까 법이 아마 그 통신회사 직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라 막 이런 취지인 것으로 좀 이런 이해는 되는데, 예전에 내란음모 사건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12 회합 같은 게 그 전에 이렇게 내란음모 의심되는 이석기 이제 그런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이 저 내부 제보자 이걸 허락치라는 사람이 이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래가지고 국정원이 이제 그걸 전달한 다음에 통신자에서 허가서를 받은 다음에 이 사람한테 허가서를 지어주면서 녹음기를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통신자 직원도 아니고 내부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일명 마리스타의 5.12 회합에 이제 가가지고 그거 다 녹음해와가지고, 그럼 그 녹음이 통신비밀보호법상 적법한 집행위탁에 관련된 규정이다. 그러면 그 내부 제보자라는 사람이 적법한 공무에 관한 권한을 적어도 위탁받았다고 볼 만한 뭔가 전문적인 영역, 기술이나 이런 걸 갖고 있는 사람이냐, 그런 논의가 됐는데 우리 법원이 그냥 그건 뭐 적법하다 이렇게 인정해버린 건 큰 고민도 없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통신비밀에 관련되어진 우리 좀 뭐랄까요 권력기관들 국가의 인식 수준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법원을 포함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통신비밀을 보호해야 된다는 문제인식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사실상. 국가는 모르고 법원도 찾아요. 네. 지금 이렇게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요. 이 법을 만들었는데, 현재 이제 정부가 합법적으로 검증하고 사이버 석찰하고 있는데 있어서, 어떤 국회의원이, 야당 국회의원이나 어떤 시민단체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주시하고, 이 정부가 어떤 국정원이나 경찰들이 어떤 불법적으로 행했는가, 조사할 수 있는 투기나, 그런 것을 투기할 수 있는 권한을 어떤 국회의원들이나 어떤 단체에, 어떤 감시하는 단체나 국회의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에 관련된 투기를 만드는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문회 같은 거. 네? 청문회 같은 거. 청문회에서 전혀 이런 문제들이 안 나와요.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원래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한다고 그런 데서 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지난번에 국정원 개혁 투기라고 있었잖아요. 선거 지난 중에 하나였어요. 국정원을 누군가가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국회 정보위원회라고 있는데, 얘네가 제대로 잘 못한다. 왜? 겸임하게 되어있거든요. 다른 상임위원은 짱할 때만 한번 해라.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감독이 안 돼서, 시민사회가, 뭐 여기 민변도 계십니다만, 시민사회가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국회의 그 정보위원회를 제대로 작동시키기 위해서 상설화하고, 그 밑에 이런 감청 같은 거 할 때, 필요할 때 직접 감독하고, 그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법까지 발의를 했는데, 제대로 논의가 못 되고, 다 기억하시겠지만, 국정원 개혁특위가 무야무야 끝나버렸죠. 근데 그런 요구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국회든 법원이든 누구든 사실은 제대로 감독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다만 이제 그런 뭐 감시 체계를 이 법안에 담을 거냐, 아니면 뭐 국회법이라든지 또 다른 제도를 마련할 거냐 하는 건 좀 다른 별개의 문제겠죠. 그건 다리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법안에 좀 넣기에는 좀 체계상 그런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 아까
통신사에서 무조건 국정원이나 아니면 국가기관이 뭐 내가 수사를 하기 위해서 뭘 달라 그러면 서버를 주고 뭐 아까 무슨 뭘 담아서 주고 그거를 이제 막 봐야 될 때 우리가 가서 본인이 가서 그 확인도 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기 이전에 그냥 달라 그러면 딱 주는 그 통신사에게 좀 제약을 걸어서 최소한 그러면 우리가 당신은 여기 이렇게 해서 그 줬다라는 통지를 왜 주민등록증도 유출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라고 그래서 근데 이것도 사적인 것이 많은 메일이나 이런 건데 그런 거를 인권을 아예 보장을 못 받는 거고 왜 통신사에서는 왜 만약에 줬으면 이렇게 나갔다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통신사에서라도 얘기를 해주면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통신사에서 무조건 준다는 거를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그 의무적으로 통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나요? 발의 같은 게?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주는 것과 네, 네. 준 것을 통제하는 것 두 가지가 좀 이제 섞여 있으신데 지금 법에 의하더라도 뭐 가량은 막 주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예, 법원에 통신사에 청과서가 있어야 되고 실시간 작전 같은 경우 법원은 법원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법원은 법원이고가 아니고요. 법원을 거쳐서 아, 이 A씨의 이 통신 뭐 감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허가가 있어야 되는 거라서 법원은 법원이고는 아니고 지금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걸 들여다볼 수 있게는 돼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절차나 요건들이 완화되어 있고 예외들이 많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조금 더 엄격한 요건화에서 감청하도록 해라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고 난 다음에도 그것들을 보다 빠른 시간 내에 그리고 보다 많은 양의 정보들을 알려주라 라고 하는 내용을 갖고 있는 거죠.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최소한 왜 통신사 모든 거를 개인의 모든 걸 갖고 있잖아요. 아니면 이메일 업체라든지 이런 데는 개인의 모든 걸 주민등록 증도 갖고 주민등록도 있어야 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많이 바뀌었지만 저는 그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이쪽에 뭐가 갔다고 그 수사기관에서 개인한테 통보 안 오잖아요 지금 근데 최소한 통신사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해서 서버를 줬다는 이런 거에 통지를 할 수 그걸 의무적으로 할 수 없냐는 거죠. 그럼 적어도 내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고 또 내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생기잖아요. 아, 여기에요? 네, 여기 이제 일단은 지금도 압수수색을 할 때 지금은 통신비밀보호법 저희가 제안한 것 말고 형사소송법이라는 다른 법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서도 원칙적으로는 당사자에게 사전에 통지하고 당사자를 참여하도록 보장한다라고 법에는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정신노동자 같은 경우도 전혀 참여하지 못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아까 이것을 변호사님 개탄하셨던 급속을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얘가 증거를 인멸했다. 얘는 참여시키면 안 돼. 그런 예외 조항이 지금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법에는 참여하도록 지금도 돼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를 거의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법에는 그렇게 한 거죠. 그래? 니들이 증거를 인멸할까봐 걱정이 돼? 그러면 누가 편집하지 말고 그대로 압수를 해가는데 거기 가서 당사자가 그걸 같이 보겠다. 수사관 대리랑 같이 보고 그 자리에서 관계 이건 관계 있으니까 압수해도 돼. 이건 안 돼. 이걸 당사자가 다 참견하게끔 수사관이 열어볼 때 수사관 혼자 열어보지 않게. 그래서 관계 없는 거는 도로 가지고 오게끔 그 절차를 저희 법이 보장한 게 굉장히 중요한 아까 그 전쟁이 된 조항이고 그거는 이미 대법원에서 전교조 사건 때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판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자신 있게 그런 절차를 앞으로 보장해라라고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끝났어요. 근데 이제 그날 못 간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나 때문에 압수된 다른 대화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들한테는 또 통지를 다 필요합니다. 무조건 통지를 해줘야 된다는 식으로 저희 법을 네, 좀 추가적으로 하나. 예. 기존의 품비법이, 그니까, 아까도 위헌 소리나, 그 다음에 위헌 논란이 있었던 거에 비해서, 이번 신설되는 위헌 통신 금지법에도, 그것까지 개정을, 반영을 하는 거죠. 예. 구체적으로,
그동안에 이런 소지나 논란이 있었는데 그냥 내버려두는 그런 경험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이번 개정안 마련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게 획기감청입니다. 왜냐하면 획기감청이라는 거가 조금 생소하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이거거든요. 여러분 이제 대기나 사무실에서 인터넷 열어버렸습니까? 클릭해가지고 인터넷 하면 초기에 설정한 네이버라든지 이런 화면으로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네이버 화면은 네이버 서버에서 여러분한테 그렇게 그대로 보내준 게 아니라 영상이면 영상, 이미지는 이미지, 그 다음에 뭐 문자나 이런 기본적인 뭐 이런 아주 최소단위 패키지로 잘라가지고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클릭하는 것을 클릭을 뭐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클릭한다 그러면 동영상을 영상 정보에 관한 최소단위를 잘라갖고 쭉 보내주면 그것이 여러분 컴퓨터에 와가지고 조립이 돼서 부합같이 돼가지고 여러분 화면으로 일체로 보이는 거죠. 영상이 지연되고. 근데 이것을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그 패키지를 가로채가지고 국정원이 쭉 가로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것을 중간에서 쭉 가로채가지고 자기네 컴퓨터 안에서 전부 일체가 돼서 다시 조립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뭘 보고 있는지 그 시간 네이버를 봐서 뭘 검색하고 있으면 거기서 범인을 검색한다든지 아니면 뭐 동호회 여러분들이 동호회를 검색한다든지 여러분들 개인적인 뭐 취미 기호 사람들 인간관계가 담겨 있는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사이월드 같은 경우에 뭐 카페 같은데 다음에 이런 거 다 열어보면 국정원이 여러분들 사생활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것들을 한 5년 6년 7년 시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뭐 인터넷 없이 사는 분들이 거의 없는데 뭐 메일 여러 번 것들 다 들여하고 뭐 누군가로 사진을 전송받아보고 놀러가는 분들도 똑같이 열어보고 그런다고 생각하시면 모바일 메신저 같은 경우에 이런 걸로 하니까 뭐 안 된다고 하지만 사실 PC 메신저로 하긴 그것도 열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핵감청들은 정말 사생활 침해가 너무 극심하다. 특히나 요즘처럼 공유기를 통해서 쓰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 이름으로 해서 통신대한 유치를 다녔고 제 인터넷에 들어오면 제 거로 공유기를 쓰는 뭐 예를 들어서 같이 공유기를 하게 되면 정진국 대표님 인터넷 하는 것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핵감청이 위원이라서 헌법재판소에 지금 헌법소를 해놓고 있는데 이번에 핵감청을 금지하자 라고 할까 했는데 도저히 뭐 방법적으로 그것들을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데 특정의 문제가 있어서 핵감청을 안 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DDoS 공격이나 이제 뭐 아시잖아요 기술들 그런 게 막 있을 때 선별을 해서 그런 거를 그 기술적으로 일상적으로 택해서 열어보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원칙적 문제를 할 수는 없고 다만 모든 종류의 감청에 대해서 법원의 허가나 영장이나 발부를 받을 때 요건을 엄청 강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핵감청은 물론이고 다른 모든 종류의 감청에 대해서 강화하는 쪽으로 그렇게 아까 통계도 얘기하셨는데 통계도 전혀 공개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통계를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지금 없죠? 그러니까 통계는 지금 1년에 2번 국회에 공개되는 통계는 정부의 공식 감청 통계에만 있는 거고 정부의 네. 그리고 통신사를 통한 감청이나 이런 통신사실 확인자를 포함해요 제공이나 그런 것만 공개가 되고 있어요. 거기서 안 들어가는 통계는 뭐냐면 통신사를 통하지 않는 감청 즉 자기들이 직접 장비를 가지고 감청을 하는 경우에는 정부 제외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는 통계를 관리를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까 얘기한 대로 거기서 전반적으로 다 예외가 돼 있었던 대통령 승인 감청이라든지 그런 걸 이걸 삭제를 해서 국회가 결국에는 통계를 관리하겠고 그렇게 강화를 했어요. 메일 서버나 메일 서버 이런 데서 메일 서버나 사이트에서 국정원의 감찰 기관에서 아까 전에 데이터 자료를 꼬아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원본 꼴 때 꼬아가지고 원본은 우리가 가지고 있고 하나는 또 정보기관이 가져가고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이제 정보기관이 꼬간 것을 조작할 수 있다 충분히 조작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조작해가지고 회사에 통신회사에 서버를 좀
데이터를 지워라 하고 지워버리고 자기 그 PC를 가진 거하고 저작할 수 있는 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데이터를 몸을 준 것을 하나 더 똑같이 공부를 더 크게 해 만들어가지고 가지고 이게 그런 뽑아서 그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이제 통신비,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그가 말씀하시는 우려는 그겁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수사기관이 아예 통신사의 서버 자체를 아예 조작한다? 통신사에서 내가 좀 그 국정원에서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데이터나 메일 내용을 가져갔다 보니까 복사해가지고 근데 그 복사본을 따로 하나 더 그 통신사에서 가지고 있어요. 원래는 압수영장에 이 하드 원본을 압수할 수 있다라고 말이 적혀 있지 않는 이상은 복제하는 장비를 집으로 갖고 와서 여러분들 집에다가 장비를 설치해 놓고 거기서 여러분들 하드에 들어가고 하드 들어가면 하드 여러 개 많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집에 와가지고 이런 이것도 사실은 컴퓨터 장비기 때문에 저긴데 책이나 이런 거 그냥 책 보고 그냥 가져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데 하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써놓은 한글 파일도 있고 뭐 사진 파일도 있고 뭐 또 어떤 것들은 동영상 파일도 있고 그런데 한글 파일 같은 문서들은 조작할 수 있잖아요. 가지고 와가지고 그 회의록에다가 사실은 세월호 문제로 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세월호 입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논의했다고 했는데 그 밑에다가 이것을 또 북한과 어떻게 세월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잘 논의해가지고 남한 정부를 북한 정부를 불러냈다 뭐 이런 한글 적어놓으면 완전 국가보안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할 수 있는 조작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장비를 갖고 와가지고 돼가지고 그것들을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다가 호스를 대서 이렇게 복사를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시값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에 있는 해시값을 따로 쓰고요. 32자에 영문 소문자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 그리고 숫자 조립되어 있는 이 해시값을 뜨고요. 복사해가지고 그 복사의 해시값을 떠가지고 바로 그 현장에서 이 해시값과 이 해시값이 동일하다. 즉 원본에 표현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확인해갖고 해시값 확인서라는 걸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걸 조작을 하면 이미 가져갔을 때 해시값이라는 게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한 거예요. 앞전에 강대에서 할 때 통째로 저 PC 가지고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 모습 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법정에서 이렇게 해시값을 양자를 떠가지고 동일하다는 걸 또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조작이나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는데 실제로 제가 수사 재판에 참여를 한 경우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그러니까 왕기성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압수수색을 12시쯤에 돌았는데 이 피해자가 김일성 양으로 노래라는 음원 파일을 갖고 있었다라고 국정원이 발표, 그 공청이 됐는데 실제로 자기는 안 갖고 있었다. 그래서 검증을 해봤더니 그 장군의 노래 파일이 이 컴퓨터에 들어오는 시간이 그날 1시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12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그래서 그 문제 났습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쉬는 거죠, 그건. 그렇죠. 그분 컴퓨터에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냥 이거는 놓고 할 일이 없는 말씀이죠. 혹시 선생님들 되게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압수수색이 들어가면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됩니다. 뭘 확인서를 드리기도 하고, 눈으로 보니까 양자가 해시값이 동일하군요. 뭐 이런 건 확인해 드리죠. 이런 거 해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압수수색할 때는 정신을 잘 차리시고 뭘 하는지 잘 지켜보시되 아무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해시값 확인서에 사인을 한다든지 소유권 포기서에 사인하는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답도 하지 마시고 대꾸도 하지 마시고 야, 왜 가져가 그런 말을 적절한, 적절한 기회에 압수수색 대응 요령이라는 걸 한번 쓸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예. 저희 10분 남았어요. 네, 제가 지금 문장을 잘못 빠져가지고 그 자료를 쓰실 것 같아서 문제가 되는 게 한정비 특정하지 않고 오늘 문제까지 달라 기간을 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되니까 독특하게나 검찰에서 그냥 통째로 하는 게 기간이 그냥 되는 그런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게 제일 문제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좀 지금 현행 항소송법에는 저기 저 경기통신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작점과 끝점을 정해서
이렇게 저 주도록 영장에는 기간을 적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거를 가능해버리니까. 아, 예. 예. 그 분배와 관련된 기간은 모든 게 가능한 것 같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예. 개인적인 뭐, 의미라는 그런 기간이고, 조사받을 때 뭐, 미안한데. 그렇게 할까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통신사, 그러면 이제 통신사가 선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영장 갖고 와서 기간 범위 내에서 편의사님과. 그런데 보면 통신사는 그런 게 굉장히 부담이 클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거는 보완하는 게 수사사장은 선별할 때 당사자가 선별하게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에서 압수수색이 벌어질 때는 저희가 뭐 무력하다 하더라도 선별을 할 수 있어요. 그 책은 관계가 있습니다. 요 유기장은 관계가 없으니까 두고 가서 선별을 할 수 있는데 이메일은 그러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 선별 과정에 당사자든 부모님들 참여하게끔 한다는 게 지금 중요한 내용의 변화입니다. 마치 우리 집에 앞서 들어왔을 때 이 책은 관계 있어요. 이건 관계 없어요. 라고 우리가 판별하고 하듯이 앞으로는 이메일이나 메신저도 이걸 기간의 전체를 가져가되 그런 거를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걸 또 기록도 하고 그리고 관계 없는 거는 삭제도 하고 그렇게 일단은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물론 실제로 이게 도입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우행할 수 있는 방법을 뭐 또 만들어 내겠죠. 그럼 계속 싸워 나가되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의식은 그런 방식으로 있다는 거예요. 네. 저기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났고 남아 있는 시간 한 10분 가량이니까 법안의 내용이나 제도에 대한 질문을 여기까지 하고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지 혹시 의견이 있거나 혹은 어떻게 혹시 그 앞으로의 입법 운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죠. 일단 단체 오신 분들 가운데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저희 다음 주 화요일부터 공개적으로 활동을 할 때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할 때 같이 하겠다 싶은 단체들께서는 꼭 메일이나 메신저나 제가 그쪽에 공문 하나 첨부를 했거든요. 그쪽으로 좀 회신을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이메일이나 그쪽으로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만민공동회라고 아까 정재동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4월 18일 오후 2시에 일자는 감시경찰 비판으로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4월 1일 만민공동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날 동물경찰서 비판 집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냥 막연하게 누가 감청하고 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켰어. 압수수색이나 이런 걸 문제를 일으켰던 서울경찰청 앞에서 집회 신고 내고 규탄 대회를 갖고 그 다음에 세종로 공원으로 가서 입법 청원이 대회를 갖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그날 4시부터가 시청에서 아마 집회가 있을 것 같아요. 세월호 관련해서 그러면 뭐 거기 같이 결합을 하실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내용도 알고 싶으신 분들 계시겠지만 일단은 서울경찰청 앞에서 저희도 소송인단이 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이렇게 대표님이 내부 고발자셔서 설명을 하시고 해도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저도 아까 이렇게 뭐 조금 피곤해서 어쨌든 듣긴 다 들어서 아 이런 것이구나 머리에는 있는데 또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또 이해를 하고 이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영상이나 아니면 여기에 사이버 사찰 금지법은 뭐뭐뭐뭐뭐뭐다라는 게 그 선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각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세 개가 뭐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데 아니면 영상으로나 그림으로나 아니면 만화로나 이렇게 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찰이 와서 내 이메일을 이렇게 그림이 이메일을 압수를 한 그런 거에서 뭐 하면 안 됩니다라던가 이런 이거 하나 또 그래서 뭐 요 가져가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그래서 나중에 내가 딱 쫓아서 갈 수도 있다 이런 것도 명시를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단막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법으로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으세요. 진짜 모르고 공감을 못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영상이나 뭐 만화나 이런 걸로 간단하게 각인될 수 있는 하나의 단어로 만들어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요. 일단, 좋은 지적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지난번 3월 1일 만민공동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현재 온라인 통해, 온라인 소셜 펀치로
사이버 사찰 관련된 영상 광고를 진행하는 후원 운동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입법 운동을 왜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가 정세적인 상황상 국정원에서 좀 우리와 반대 작업도 하고 있고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 영상 광고가 일반 시민용이죠.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전문가 아닌 분들도 보고 이해할 수 있게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작업이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이 과정에 이제 잘 이렇게 끼어 들어가서 효과적으로 될지는 조금 이제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영상도 만들고 있고, 그 당시에도 또 그 이동수아 배우님께서 만화 준비해 주셔서 한 컷짜리다 보니까 이제 메시지가 많지는 않죠. 근데 이제 그 자체로 약간 표현을 해주셨는데, 오늘 이동수아 배우님 안 오셨는데 좀 필요하면, 그러니까 이동수아 배우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하고도 좀 협의를 해서 조금 설명식이 될 수 있는 약간 길게 이 부분을 좀 제안을 드려서 해보도록 할 생각이고요. 기왕에 제가 드릴 말씀인데 비슷하게 해주셔도 좀 제가 첨가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주 짧은 기간이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장애인 활동가는 1만 명이 많은 숫자로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꾸로 보면 보통 우리가 입법청원 운동을 하거나 서명 운동을 하는 거 사실 많은 숫자 아니거든요. 적은 숫자고. 근데 왜 이렇게 짧은 기간 하냐, 이런 상황에서 그런 정세적인 이제 이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더라도 이게 갖는 지금 이 시기에 꼭 돌파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서 조금 추가로 제안도 드리고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당연히 이번 가장 하이라이트는 4월 18일 만민공동회가 대규모로 이제 참가가 돼서 이 아래에서 첫 번째 규모 있는 행사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게 좀 표정이 하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지적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이제 그 화도 내고 이러면서 그 이제 막 방금 사태가 작년에 있었지만, 그 이후의 과정을 촘촘히 이해하고 있거나 지금 거꾸로 도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모르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기사는 조금 나오고 있어도. 그래서 한 가지 조금 이게 보강됐으면 하는 계획은, 그러니까 온라인, 그러니까 인터넷, SNS 등등에서 현재까지는 사이버사찰 기부활동팀이 이제 몇몇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지만, 파급력 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대중 활동이.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그 얘기해주신 우리 안단태 사장님을 비롯해서 역할을 평소에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과정 활동하셨던 분들이 큰 역할을 해주셨으면 해요. 그러니까 그 지금 이제 사이버사찰 기부활동 공식 페이지는 있는데 지금 참가자가 많지 않죠. 그리고 이제 트위터도 여러 몇몇 계정에서 도와주시곤 있지만, 아주 이렇게 파급력 있는 이런 건 아니어서, 지금 그러니까 2, 3주? 이 상관에 저희가 최소한 이 정도 목표라도 달성을 하려면, 온라인 SNS 계획이 좀 더 많이 보강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거는 지금 그러니까 김명동 그 법안을 만드셨던 분들이나, 이제 지금 실무하셨던 분들의 많은 역할로는 지금 돌파가 안 되는 거여서, 오늘 오신, 하필이면 또 오늘, 너무나 다행스럽게 오늘 오신 분들이 평소에 이제 그런 활동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셔서, 같이 저와 같이 여기 계신 분들 같이 상의를 해서 인터넷 SNS 공간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실제 이제 입법 과정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더 동참할 수 있는 계획을 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 청원인 서명 공지가 넘어간다고 사실 입법문이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잘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원이 그 4월 20일 기다리면 앞두고 만들었다 해도 하겠죠. 네, 무조건 할 거예요. 그리고 배성명도 맞잖아요. 배성명도. 모르겠어요. 일단 다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거는 네. 법안 발의가 아니에요. 청원은 국회에서 소개가 됐은 거고, 국민들이 요청을 하는 거라서, 저는 뭐, 진상적인 얘기라고 해서 안 될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법 청원이 들어와 있는 서류, 이게 주민등록 체크를 하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 저기 들어가는 양식에 들어가는 거는 이제 그 자체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국회에서는. 다만 입법청원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숫자도 중요하긴 한데, 이게 이제 국민의 목소리고 국민의 역량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야당도 아까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야당이 이 지금 우리가 저희가 공들여서 만든 이 법안의 핵심 내용들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면, 기금행정 관계자 몇몇 분들이 뭐 교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입법 운동 자체를 누가 원하고 있는지 힘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입법 운동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말하면,
온라인으로 하다 보면. 예, 온라인으로 하는 거고요. 여기 페이지는, 여기, 아까 주소는 적혀 있습니다. 여기, 여기. 온라인 안티나시. 네. 온라인 대중행동이라고 써있는 그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안티감시. 네. 좀 진보적. 저, 참학에 통하는 선생님 오셨는데, 어떻게, 참학? 아니요, 저는 지금 참학 공식적으로. 아, 그거 아니시고요? 아, 네. 참학 회원. 회원의 입장에서. 회원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디서 좀 회원. 그, 아까 저기, 장기진 활동가님, 그, 클라우드 프로그램 말씀하실 때도 좀 생각이 같이 논의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 이제 일반 개인들뿐만 아니라 이 기업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아직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IT 산업 사회적도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해서 건강대의 행사를 해주면 그러한 통과가 많이 하는 게 도움이 예를 들어서 아까 뭐 간첩 잡지 말라는 게 잘 되니까 기억하지 말라는 게 이런 식으로 빨리 통일이 돼야 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사실 이 싸움이 여기까지 온 데는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버문명이 컸다고 보거든요. 그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익을 이래갖고 다음 카카오가 합병하고 난 다음에 쫙 해서 네이버를 능가하겠다는 그 야심찬 계획으로 합병을 했는데 주가가 막 7%씩 빠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성우 대표가 정부하고 쳐질 일이 없는데 뭐 때문에 감청동생 집회에 응하지 않겠다고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는 우선 기업화하기 좋은 환경 이것도 굉장히 빨리 잡지 말라는 거냐 여기에 대응할 수 있는데 진짜 좀 쪽팔리다 이런 좀 그리고 작년에도 보면 그때 그 작년 아니죠 핵감정 관련해가지고 뭐 구글 지메일도 뭐 이렇게 핵감정 필요성이 있다 걱정을 막 답변서를 내고 그러니까 한겨레 보도돼가지고 외교 마찰에 소수도 많이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로 이렇게 좀 돌파하면 의외로 뭐 빨리 해야지 말하는 거냐 이 프레임에 효과적으로 맞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 안 하면 싸는 것만 하고 다른 거 다 뺄 거예요. 이렇게 협박을 했는데 그게 걱정할 거 아니에요. 신입이랑 목표에서 좀 이렇게 반사하는 거에 맞는데 이거 하면 기업에 좋다.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뭐 자기들 기업에 지금 100을 찾아왔다고 한다면 감청이 강화되면서 몇 번밖에 못 가고 이런 거 그렇죠. 좋겠죠. 네, 그 기업들 옛날처럼 뭐 배제된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고객들 언제든지 대응을 못하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그러나 통신 이용자 입장에서는 약간 지금 기업 인터넷 기업들이 또 정부 수사기관들 편의를 좀 많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동진치 상품 같은 경우는 팩스로 영장 집행했어요. 근데 팩스 영장 집행은 팩스 영장 말이야. 그러니까 팩스로 그러니까 수사기관이 찾아와서 압수수색을 한 게 아니라 팩스로 띠고 보내면 그걸 팩스로 받아 그냥 대신 집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위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도 국대로 하면 그런 거 거절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편의를 주는 식으로 지금 해왔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경고도 하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을 하니까 그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 것 또 막말 상태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런 것도 좀 보여줄 수 있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근데 결론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강화가 되면 기업들한테도 나쁜 소식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같이 하시죠. 이제 저희 뭐, 시민 입장에서는요, 이 사이버 사찰, 우리가 계속 하고도 정말 전문 분야 경쟁자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사이버 망령 사태와 더불어서 사실 저희 시민들이 한 30명 이상의 그 카카오톡 의사에 가서 직접 가서 함께 기자회견 열고 또 방문해서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오후에 이제 그 이세보 대표가 바로 이제 8차에서 기자회견 열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직접 우리가 직접 당한 거를 바로바로 우리가 항의하고 직접적인 어떤 행동을 할 때 정말 지금 그 이후로 뭐 새로운 망명사태와 더불어 우리가 좀 소비자들이 직접 항의하고 작년 그렇게 아주 강력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게 기업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받고 싶다 생각을 하고요. 요번 이제 이 세부사체 금지법을 제정하면서 지난번에도 종로사에 가서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하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많이 모이지 않았는데 효과는 특별히 좋았다고 보고요. 요번에도 이제 이번 그 4월 18일 날 이 사이버사 접근지법이 남의 공동회를 좀 더, 이거는 정말 남의 일이 아니고 남의 단체 일이 아니고 또 어떤 단체 뭐 어떤 개인의 일이 아니라 다 보면 당사자의 일인데 이거야말로 참 똑똑한 우리 국민이 내 권리를 직접 찾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만 좀 더 홍보를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정말 우리 또 당사자 일이다 해서 이 만명공동회를 꼭 좀 한 더 성공리에 사람들을 많이 모아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4.16 그 지금 보니까 그 안에 계획이 이렇게 4.16 세웠기 때문에 이렇게 행사가 많고 그러니까 원조권에 이렇게 하듯이 우리가 홍보해서 이날 사람을 진짜 많이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 더 미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저랑 이호 선생님이 그 전날 3월 1일 만명의 전날 잠깐 한 거잖아요. 30분 1시간. 근데 그때 호응이 되게 좋았고 그러니까 홍보물이 없어가지고 사실 당황할 정도로 했고 지금 오늘 5천 분가요?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오늘 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일정이 이제 11일, 16일, 18일 이제 큰 그 수행이 있고 참가하신 분들이 대부분 저희들에게 공감하시는 분들일 거여서 같이 약속을 좀 해주시면 그때 이어지면 저하고 한 서너 분이 하셨잖아요. 이번에는 뭐 몇만 명씩 하는 아니니까 충분히 홍보하시면 기회가 될 것 같아요. 떡순이라고 하면 조사가 되는 게 대해서 또 굉장히 사찰 공개하시고 충분히 높은 사용자, 석자에서 것은 사찰 박수 있으니까 합동장에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역 경신대회 때 했는데 이거 딱 메뉴를 보면 다 눈들이 반짝하는 거예요. 어? 저거? 하는 식으로 달라고 그러고 직접 이게 직접적으로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더라고요. 이번에 꼭 좀 이런 난민운동이 참 똑똑한 이거 소비자 운동이고 우리의 권리를 찍는 운동인데 그걸 잘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9시 10분입니다. 뭐 예전에 시간보다 조금 늦어지긴 했는데, 뭐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뭐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 같은데요. 요 말씀은 꼭 한번 같이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분 말씀 있으면 한두 분 정도로 한번 말씀 듣고 마치면 될까요? 마지막으로. 아까 위법 그 영장을 팩스로 보냈다는 거 그거 처벌하셨나요? 처벌됐나요? 저희 헌법소원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정진우 씨는 형사재판 중이고 형사재판 중이고 그 영장이 위법했다라는 걸 가지고 저희가 지난해 12월에 이미 헌법소원 제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법을 제시하는 게 위법하다는 판결은 있는데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면서 사법을 제시하는 게 위법하다는 판결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자, 그래서 어쨌든 작년 12월에 저희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도 냈고 카카오톡 상대로 손해배상도 하고 있고 국가 상대로 손해배상하고 있으니까 결과에 당연히 그 집행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죠. 저희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고를 주시죠. 지금 진행하는 그 형사재판에서도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해서 그 자체를 싸우고 있는 건데요. 이심 판결이 나오면 일단 현재 활용법이 당사자 사건에서도 일단은 다뤄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오늘 더 말씀 없으신 걸로 보고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이후에 저 앞으로 입법운동을 통해서 국민들, 시민들 여러분 더욱더 모으고 또 그 힘을 가지고 집회를 압박을 해서 야당은 물론 또 새누리당까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압박을 해서 이 개정안들이 모두 다 원하는 대로 다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좀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좀 맞춰.